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세현입니다. 오늘의 것은 인기 차트 2등으로 내려갔네요. 1등이었는데 제가 이럴 줄 알고 캡처해놨죠. 1등 보이시죠? 이 게임이 배틀그라운드 짝퉁이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보가 왔어요. 지금 소시지맨이라는 이 게임이 1등을 하고 있는데 배틀그라운드랑 똑같은 것 같아요. 혹시 이게 베낀 건지 안 베낀 건지 짝퉁 게임 전문가 김지현님이 혹시 해줄 수 있나요? 라고 해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 이번도 지금 보시면은 완전 배틀그라운드랑 개똑같고요, 아이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배그에서 아이들 전용으로 전환된 게임 같네요. 그렇다고 하는데 김문철 TV 김지현의 과연 짝퉁 게임인지 아닐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김재원 유튜브입니다. 자, 일단 이거 게임 로그인하면은 탭탭이라는 플랫폼 로그인이 가능한데, 탭탭이 내가 알기로는 중국 사이트거든요? Sign in with TapTap. 근데 저는 게스트로 할게요. 차돌 소시지 카레 볶음. 맛있겠는데? 아, 너무 기다고? 차돌 소시지로 가자. 이거 그거 아니야? 그 위로 탁 쏘면은 보급 떨어지는 거. 여기로 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가봅시다. 아, 이렇게 정말 대단해요. 감사해요. 이게 튜토리얼 끝이야? 일단은 귀엽네요, 소시지가. 한번 바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하고 UI를 보면 한번 봐보자. 파티가 곧 시작됩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팀이 파티에서 승리합니다. 이게 비슷할 수도 있긴 한데. 안녕하세요. 어? 네. 뭐야? 안녕하세요. 뭐야, 시청자세요? 네. 뭐야? 안녕하세요. 뭐야? 뭐야, 시청자세요? 네, 시청자입니다. 아, 오케이. 그럼 시청자분이면은 네? 아니,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뭐야? 잠깐, 일단 내 방송 소리 좀 꺼줘요. 오케이, 한번 화이팅 해 보자고. 아, 그럼 이분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내가 스타터라고? 예. 브레스타운 여기 이쪽 4번 핑. 4번 핑?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저기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면은 예라고 해주세요. 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혹시 이 게임 배그랑 많이 비슷한가요? 짝퉁 게임인 것 같아요? 배그랑 좀 많이 비슷해요. 무기 이런 게 비슷하고. 아하! 그럼 일단 이 게임 1등 해봐요! 자, UI가 되게 비슷한 게 봐봐요. 여기 타타타 타타타 타타타타 타타타. 이거 총을 잡으면 여기 하나 뜰 것 같은데, 여기에 타타타타. 그리고 여기 뜨는 것도 그렇고, 물론 UI는 비슷할 수도 있죠. 가방 위치가 근데 여기 있는 것도 신기하고. 서둘러 파티 전으로 이동해 보세요. SR 소음기 되게 파츠도 되게 비슷한데? 에너지 드링크 뭔가 느낌이 되게 비슷하다. 2급 방탄부 AI 소음기. 이런 거 원래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는 총에 좀 다른 총을 쓰던가 그러거든요. 프라이팬도 그렇고 미니 14도 그렇고. 그러네, 여기 뜨네. 여기 이거 스킬 같은 게 있거든요. 아, 스킬 같은 게 있어요? 스킬 같은 게 있는데 스킬을 뭐 이런 걸로 뭐 특수 능력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살짝 뭐가 추가됐구나. 염라대왕 스킬 뭐예요? 염라대왕? 저 염라대왕 스킬 얻었어요. 염라대왕 스킬 써볼까? 뭐야, 일단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뭐야, 근데 총도 그래, 스크스. 야, 너무 비슷하긴 하다. 이게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은 이 배틀로얄 장르가 요즘 유행 많이 했잖아요, 배틀그라운드 덕분에. 오, 뭐야, 개틀린 건도 있네. 탄약이 없어, 탄약이. 오, 뭐야, 뭐야, 싸운다, 싸운다. 오, 누가 아나나나나나. 오, 잡았어. 뭐야. 아, 감사합니다. 개틀린 건 어디 계세요? 몇 번이, 몇 번? 그냥 오, 에너지 뿜뿜 건? 우와, 뭐야. 우와, 진짜 뿜뿜 해버리네. 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살짝 기존 배그 총에다가 그냥 새로운 총 몇 개 넣은 느낌? 슬라임도 있네. 혹시 이거 슬라임 뭐예요? 슬라임은 잡몹이에요. 슬라임 잡몹. 잡몹도 있어? 잡았다. 잡으면은 구상 이런 거 주네. 근데 약간 구상도 약간 살짝 뭔가 비슷한 생각과 뭔가 조금씩 간단하게 만든 느낌? 이건 뭐야? 아, 이게 스킬이구나. 이거 약간 이거 진짜 이거는 비교하면 넣어주세요. 이거는 진짜 배그에 있을 만한 건물인데 약간? 뭐 비슷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너무 비슷한데 살짝? 일단 저도 이동 중이니까 저희 팀원들 한번 다 이동해봅시다. 누가 나한테 쏘니? 기현님 거기 앞에서. 뭐야 얘? 잡았어. 오케이, 소시지. 뭐야 얘? 왜 우는데요? 얘 울어. 운다 얘. 야, 어디 울고 있어? 뒤져. 어디 지가 졌으면은 인정해야지. 어디 울고 있어? 구역은 레드존을 위해
원래 이런 건 약간 시스템도 차별화하기 위해서 레드존을 살짝 다르게 만드는데 이건 그냥 그대로 레드존 똑같이 했네. 자기장도 그렇고. 어, 나 이거 여기 이동하자. 어, 야, 레드존 무서워. 어, 무서워, 무서워. 이거 뭐야, 이거는. 이거 뭐야, 방금 뭐야? 스킬을 쓴 거야? 근처에 저기 있는 거 뜨는 건가? 네, 그 근처에 막 적 뜨는 거 미니만 나와요. 어, 신기하다. 잡았고요. 여기 저기도 있다. 총을 쏴볼까, 이번에는? 어, 총소리. 총소리는 비슷할 수밖에 없죠, 사실. 그래, 뭔가. 어, 이건? 이건 버섯인디? 아이템 획득. 이거 먹어볼까? 어, 이거 버섯. 오, 커진다! 어, 야, 지금 이거 어떻게 들어가려면은? 못 들어가잖아! 어, 뭐야, 이거 개선이 아니야? 좋은 거야, 이거? 뭐야, 어, 오케이, 탈게요. 근데 이거 탈 수가 있나? 못 타는 것 같은데? 어, 일단 이동합시다, 이동합시다. 먼저 가세요. 어, 다시 작아졌다, P90, 이것도 배그에 있는 총이고, 토미건도 배그에 있는 총이고, 사실 토미건이나 P90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른 FBS에서 뭐 전문 FBS 게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안 한 게임 중에서는, 근데 내가 기억에 남는 게임 중에서는 저런 총이 있었던 건 사실 배그밖에 없긴 했는데 너무 비슷하다 이겁니다. 뭐야 저거? 띵? 오, 뭐야? 오, 3렙 방탄복. 고급 SR 킥돌을 대용량 탄창. 뭔가 비슷하게 생겼어. 뭔가 이런 부속품 하나하나가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 뭐야, 총이 뭐 신기한 것도 있어. 근데 레이저포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에너지탄 먹어주고, 나도 레이저포니까. 근데 이게 의외로 평은 좋더라고요. 잘 만들었다고. 약간 베낀 게 아니라고 쳐도 일단 모티브가 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솔직히. 약간 매 모양도 비슷하고 포트나이트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은 느낌. 3명 남았어요. 어, 아 그러네. 우리 4명 살아있으니까 3명 남았네. 저 앞에 있나 보다. 저 따라갈게요. 어, 이거 내가 에너지탄 내가 필요한 거다. 에너지 입자건도 있네. 에너지 입자건은 뭐지? 우와, 이런 것도 되는구나. 예. 오케이, 두 명. 마지막 한 명 제가 잡아볼게요. 여기 확인했어요. 오케이, 제가 갈게요.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예. 6층 6층 팡팡 파라파라팡팡팡. 되게 약간 일단 하면서 느낀 거는 김문철 TV 김재훈으로서 말하자면은 최소 모티브 따라한 게 많다. 배그를 그냥 이렇게 따라해놓고 추가적으로 만들었어. 배그 시스템을 가져와서 뭐 소시지로 캐릭터를 바꾸더고 무기를 몇 개 더 추가하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거 다른 것도 있나? 소시지 대 운동회도 있어. 이건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폴가이즈 아니야? 이거 폴가이즈 아닙니까? 준비해보자. 커스텀 만들 수 있네. 뭐야, 커스텀 룸 카드가 필요해? 현질 해야 돼? 방을 만들려면은? 가자, 렛츠고! 뭐야, 테이즐런드 아니야? 처음에 보여주는 거? 뭐야, 약간 폴가이즈 비슷한데? 진짜로? 달려! 오케이, 달려주고.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주고. 오케이, 잘 되고 있어요.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 이렇게 이거 피해주고 이렇게 여기 올라가주고. 아 비켜! 아 비키세요! 아 이 길막 개쩌네. 아 나 왼쪽으로 와서 먼저 올라갈 거야. 오케이 됐다. 뭐야 왜 이래? 왜 안 올라가죠? 아 왜 나만 안 돼? 아 무거워서? 야 뭐가 무거워? 버그인가 봐. 이런 싸가지 없는 게임 진짜 오류. 꼴이 난댐. 아 나 개빡. 아 내가 버그 맞대. 돈 내고 방 팠는데.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람들이 좀 한번 판단을 해달라 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어느 정도 배그를 베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김재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